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일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또 나는 뭐 찬양대로 또 교사로 뭐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아봤고 성경 무슨 세미나 뭐 어떤 성경 파노라마 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봤고 뭐 모태신앙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때로는 가끔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홍천교회의 교인으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그냥 누군가와 친교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넓혀가기 위해서 아니면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그 문제들을 해결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임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 혹은 신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 신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뭐 주일 예배를 50번 이상 참석하면 신자야. 뭐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사무총회를 하지만 정회원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산술적인 기준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진지하게 또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변화된 어떤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나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럼 또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은 내가 진정한 신자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됐어.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가정이지만 또 이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서 그 의미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다 보면은 이 거듭나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 여러 가지 양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우리가 뭐 회심하다, 회개하다, 칭의를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한 가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입장에서 또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거듭남과 회심, 사실은 단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새겨보면서 한번 의미를 좀 되새겨보려고 그럽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한다
태어난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회심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말, 나는 중생했어, 나는 회심했어,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 의미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배척받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은 거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 은밀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왔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낮보다는 밤을 선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밤. 여러분, 밤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밤은 어둡고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그 의미는 그런 어두움 그리고 혼돈,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앞에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있지만 그는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의 상태는 지금 밤의 상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도 아주 정통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는 지금 밤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무지가 아주 충만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2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워낙 귀에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라고 쓱 넘어갈 수 있지만은, 니고데모 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아주 많은 점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말에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은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본 거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그래 맞아, 네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하고 있는 이 표적들도 어떤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맞단다. 이렇게 답해주는 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걸맞지 않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신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없다라는 표현,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때가 밤이라는 것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상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이라는 말과도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참 되게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던 분인데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쪼개는 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는 건데 그럼 마음에 기쁨이 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안에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회심하는 것, 그리고 뭐 의롭게 되는 것 막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개념이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조시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거듭남과 회심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 거듭남과 회심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전인 것이죠. 동전에도 앞과 뒤의 구분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은 사실은 같으면서도 구별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구별됨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구별되는 것처럼 거듭남과 회심에는 아주 다른 편에서 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즉 거듭남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없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과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영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죠. 그러면 육은 살아있습니까?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는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미 영은 죽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900여 년의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죽은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조금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여담으로 하나. 요즘 교회 근처에 까칠한 까마귀 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오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현관에 이놈의 응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닦아내는데도 다음날 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랑 그저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 아내가 제 일을 도와주느라고 교회 늦게까지 있어서 가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이놈의 까치, 까마귀 새이들, 이 새이들, 예, 새들을 말합니다. 이 새이들. 왜 하필이면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응을 싸질러 대가지고 그냥 막 나쁜 놈의 새이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이가, 큰 아이가 차에서 이렇게 듣다가 아빠는 새들이 와서 응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럼 왜 싫어요? 아, 응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헐 그러는 거예요. 또 왜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거기서 새들이 앉는 걸 안타까워하는 줄 알았더니 똥 치우는 게 싫어서 불평했다고. 제가 가슴에 한 방을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1학년짜리 큰아들은 아빠가 십자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똥만 귀찮은 존재를 여기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은 것은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뭡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듭남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 없이, 노력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회심은 우리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울지요. 낯선 환경에,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니까 갓난 아기들이 엥 하고 태어나면서 웁니다. 이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반응. 우리가 새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상태에서 그 새 생명에 어울리지 않은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과거의 죄였던 내 모습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래서 그 과거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회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이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회심은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거듭나는 게 먼저고 회심이 나중이야,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이 회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심에는 한 번만 하는 단회적인 회심이 있고요, 여러 번 계속해야 되는 연속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심은 뭡니까? 우리의 원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회심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씻어야 나와 관계가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씻는 것처럼 죄를 씻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기왕에 씻어주실 거 목욕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목욕은 안 해도 돼.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한 것이 바로 단회적인 회심입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원죄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죄 때 죄악된 모습, 본성적인 죄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순간 한 번에 깨끗이 씻음을 받지만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목욕하고 나가도 나가면서 발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고 흙이 묻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면서 지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정결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회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함으로 정결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발을 씻어가는 이 회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거듭남과 회심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이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가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들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 소리가 잘 나가도록 방송실에서는 음향기기를 붙잡고 수고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만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요, 우리 편에서는 무의식적인 경험입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나? 내가 지금 거듭났어?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 드려서. 근데 나중에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 커튼을 올리고 밖에 보면은 바람이 부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회심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결과로 오는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회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 자신이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거듭남과 회심의 예를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죠. 그리고 요즘 독감이 갑자기 또 이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좀 웃으세요. 더운데.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네. 아, 제가 말을 잘못해서 못 알아들으셨군요. 네. 여러분 감기는 왜 걸립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염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싹 들어오는 순간 어? 이 녀석이 내 몸에 들어왔네. 아이쿠야 나는 감기 걸렸구나.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아이고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낮에 교회에서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건조해서 그때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이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 내가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아,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교인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나 그냥 뭐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야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알려면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돼. 너 그거 알아? 대답 못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여기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거듭남과 회심 이 의미를 알면은 이 문제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는 그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만이 아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과 거듭남과 회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언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뜨거운 회개를 하고 새롭게 살기로 뜨거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은 아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지 그때 내가 거듭났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의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읽어보고 그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 한번 찾으셨으면 네, 자막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물과 성령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옵니까? 물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정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려지면은 그 물이 뿌려지면은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지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 나가. 죄로 인해서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닫혀있던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부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에 연약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이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은요, 요한복음의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니고데모가 자기가 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될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르는 일을 하게 돼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 2, 3장의 시점에서는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새벽 제단을 지키며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있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갔다고 해서 거듭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당만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번 답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짐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처저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혹은 오늘 지금 이 회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회심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죄를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것, 뭔가 실수를 하고도 감추는 것,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서, 물론 연약함 때문에 다시 또 쓰러져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연속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심의 반응인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와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결단,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지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회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거듭난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당만 니고데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을 이제 발가 벗기듯이 다 벗겨놓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민낯을 드러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닐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듭난 것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회심의 반응을 보이면 되죠. 그것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회심의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면 됩니다. 잘 안되고 이해가 안되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눈물 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교회당에 오시면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이런 신앙의 본질보다는 그냥 아내 손에, 남편 손에, 가족 손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성결교회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주신 이 거듭남의 은혜들을 우리가 삶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성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룩함과 거듭남과 회심의 의미들을 다시금 다 새기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어나면서 20년, 30년, 40년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나를 구속하시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도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리고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간절함이 생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성도로 변화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